안녕하세요. 제주 총각입니다. 저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요. 중국에서 받는 택배가 안전한지 문의한 분이 계셔서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 번씩 중국에서 직구한 택배를 받는데요. 요즘에는 택배 상자를 열 때마다 혹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만든 제품이면 어쩌나, 이동 중에 바이러스가 함께 오지 않았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이나 중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받은 우편이나 택배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제가 의학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WHO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팩트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감기에서 중증호흡기 증후군,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과 같은 중증의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군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전염된 적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인데요.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호흡기 질환과 마찬가지로 콧물, 이누통, 기침, 열을 포함한 가벼운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일부 사람들에게는 폐렴이나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노인과 당뇨병, 신장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발생하는 타액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서 전염이 되고요.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또는 코에서 발생하는 타액이나 분비물을 통해서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WHO에 따르면 몇 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지만 얼마나 오래 생존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고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제품과 같은 무생물에 붙어 있는 경우 3일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나 고양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증거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개나 고양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택배를 받은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될 위험은 없습니다.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를 해보면 편지나 택배에서는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편이나 택배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으로부터 한국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동안 바이러스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오는 택배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에 대한 치료만 진행되고 있을 뿐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치료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잊지 마세요.